종근당 홀딩스가 마이크로 RNA를 기반으로 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분야로 새롭게 눈을 돌렸습니다. 바이오 신약 부분의 포트폴리오를 넓힌 것인데 향후 지속적으로 새로운 분야를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박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근당이 바이오 신약 분야 확대에 나섭니다. 종근당 홀딩스는 21일 마이크로 RNA를 기반으로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와 진단기기를 개발하는 바이오 오케스트라에 5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종근당 홀딩스가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마이크로 RNA는 생물의 유전자 발현 제어 역할을 하는 작은 RNA로 유전자 정보 전달을 억제하고 각 세포마다 발현하는 단백질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종근당 홀딩스는 이 마이크로 RNA에 기반한 바이오 신약 가치에 집중했습니다. 바이오 오케스트라는 RNA 신약 개발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벤처 기업으로 이 기술을 활용해 알츠하이머형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종근당 홀딩스는 바이오 오케스트라의 전달체 플랫폼 기술을 비롯해 마이크로 RNA 기반의 알츠하이머 치료 효과와 진단기기로의 개발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그 바이오 오케스트라에 대한 투자로 바이오 오케스트라 사의 우수한 기술하고 신약 후보 물질들을 확보하게 되면서 마이크로 RNA 기반의 바이오 신약 사업에 진출하게 됐고요. 이와 함께 향후 파킨슨과 루게릭 치료제 등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종근당 홀딩스는 바이오 신약 분야에서 신기술 발굴하고 적극 투자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의 그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종근당은 앞서 지난해 이중항체 항암제 개발에 나서며 처음으로 바이오 신약 분야에 도전했습니다. 새로운 기전의 신약에 눈을 돌리며 성장점 모색에 적극 나선 종근당 홀딩스. 지속적인 신사업 개발과 신규 투자의 움직임이 향후 성장 동력으로 커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센 뉴스 박경현입니다.